한투증권 뱅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요즘 행사 많네요. 오늘도 뭐 광고판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. 연말이니까요. 아, 노트북에 붙이신 거예요? 네. 이야. 제 사랑스러운 노트북에 저희 밑에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네. 테이프로 붙였습니다.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. 네. 온라인 투자 설명회 이프렌드예요? 네. 네. 예. 뱅키스 고객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시는 겁니까? 내년 전망. 월요일부터요. 네. 금요일까지. 9시 반부터 11시까지. 네. 5일 동안. 네. 여기 뭐 존리 대표도 나오고요. 뭐 이 방송에 오셨던 홍춘욱 박사도 네. 뭐 오시고. 예. 저희 박소연 애널리스트 다 여기 오셨던 분들이에요. 네. 예. 그분들이 쫙 나오십니다. 그래서 내년 업종, 시장 네. 뭐 이런 것들 딱 전망을 해 드리니까요. 예.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주예요. 제가 오늘 제 생일도 그 다음 주에 있어요. 아, 또 모여야겠네요. 오늘 아, 광고는 여기까지. 네. 자, 오늘은 주식 시장이 좀 몰랐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네요. 드디어 22일 만에 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. 무슨 저 거래 프로그램 매수 버튼 고장 났었댔습니까? 이제 고쳤대요. 아, 근데 장중에는 혹시 마이너스 가는 거 아니야? 막 이제 그렇게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. 예. 사다가 매수 물량이 줄어들면서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었습니다. 아,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21포인트, 코스닥이 10포인트 상승을 했고요. 퍼센테이지로 보면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어요. 수급이 코스닥이 꽤 괜찮았습니다. 외국인이 거래소 안 사고 코스닥을 1990억이나 샀습니다. 네. 오늘 IT주들이 막 불을 뿜었거든요. 뭐 5G도 그렇고 특히 뭐 MCNEX 같은 이제 예. 아,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. 최근에 주가가 그럼 굉장히 좋거든요. 예. 뭐 이런 쪽을 막 사들이면서 외국인들이 네. 그러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랐고요. 아, 코스피는 외국인이 430억, 기관이 1578억. 외국인이 사서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금액적인 면으로는 기관이 훨씬 더 많아서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팔아도 잘 버티게 해줬었던 체력은 네. 기관의 매수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코스닥도 오늘 양매수였습니다. 외국인 1990억, 기관이 287억 원. 오늘 환율은 0.6원, 어제에 이어서 또 하락했어요. 1190원이 깨졌습니다. 1189원 60전에 네. 마감을 했고요. 22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했고 무역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 이런 것들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좀 즉흥적이었다라고 그렇잖아요. 트럼프 이제는 우리 익숙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? 아, 그래야 되는데 협상 타결을 앞두고 마지막에 며칠 앞두고 뭐 하나 또 크게 터뜨리면서 안 할 것 같이 뭔가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는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어떤 언론에서는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런 미치광이 전략이 잘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진짜일까 봐. 네, 진짜일까 봐. 혹시나 하고 항상 고수하고 포커를 치면 그렇죠. 아, 그치. 이번에도 뻥카 같은데 그래서 진짜면 어떡하지? 뭐 네네네. 이래서 같이 못 따라가고 어저께는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 예. 오늘은 반대로 지표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.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을 청구 안 하면 그만큼 고용이 많이 됐다라는 거잖아요. 네. 이게 감소하면서 오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거든요.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되니까 우리 내일 발표되겠죠. 예. 고용 지표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뭐 분위기가 있었다?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. 그래서 오늘은 뭐 생각보다 꽤 많이 오른 네. 뭐 그런 하루였습니다. 오늘의 뉴스 중에는 아람코 IPO 뉴스도 좀 있었던 것 같고. 네. 그것부터 전해주실래요? 아람코가 이제 어제 이제 IPO 했는데 예. 뭐 언론마다 다 달라요. 그런데 약간 속빙 강정 같았다. 막 엄청 크게 돈이 모인 건 맞습니다. 30조가 모였으니까 예. 공모가의 예상 가격 범위 상단 그래서 32리알이라고 하는데 이게 달러로 치면 8.53달러 한 네. 우리 돈 만 원 정도로 타다울
그러니까 사우디 타다우 증시에 상장을 이제 하게 됐고요. 기업 공개로 256억 달러, 우리 돈으로는 30조 4,800억 원이 모였다라고 합니다. 예. 중국의 알리바바가 기업 공개할 때 250억 달러가 몰렸거든요. 네. 그거보다 조금 더 몰렸고 이게 지금 1.5% 상장하는데 이만큼 몰렸는데 아람코 주식 1.5%만 상장시켜도 이렇다는 네네네. 거죠. 예. 이거 전체 가치로 치면 1조 7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.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게 애플인데 애플이 1조 달러거든요. 예. 이렇게 1조 7천억 달러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합친 금액보다 큰 커요. 네, 큰 규모거든요. 우리나라 상장 주식 다 팔면서 그 돈으로 아람코 삽시다 하면은 안 판다는 거죠. 약간 모자라 약간 좀 더 가져와. 네, 네. 대출 좀 해야 되는 거죠.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로 올라왔으면 어쩔 뻔했어요? 좋죠. 지금 아람코를 유치하려고 지금 이제 1.5%고 네. 3%를 더 이제 해외 상장을 해야 되는데 아람코를 유치하려고 좀 난리인데 문제가 있어요. 이 9.11 테러 때문에 뉴욕 증시에는 상장을 못할 거다. 네.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 뭐 9.11 테러 뭐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 때문에 사우디에서 안 할 거다. 그래서 런던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런던 지금 뭐 브렉시트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래서 뭐 도쿄에 할지 뭐 일본에 할지 막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굉장히 잭팟이죠. 뭐. 여기저기 다른 거래소로 가려고 그랬다가 그쪽에서 투자자들이 별로 반응이 좀 싸해서 그냥 자기 나라 증시에 상장하는 거는 아니에요. 아 그건 아닙니다. 여기 이제 사우디하고 일정 부분 하고 해외 네. 예, 지금 예상이 4.5% 정도 상장하는 건데 예. 1.5% 사우디에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태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람코는 이거 뭐 이 돈 모아서 석유 시대가 이제 끝나니까 네. 석유 시대 이후를 대비하려고 하는 건데 네네. 석유 시대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자들한테는 석유를 파는 이런 아이러니. 잘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게 나라에서 이거 팔아서 나라 돈으로 하는 거는 사실 민간이 해서 개발을 해야지. 네. 그 정부에서 하면 그 비리 부패 얼마나 많겠습니까. 물론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람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고 있어요. 네. 보통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 맞는 편입니까? 아니면 어떠세요? 아니 그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어려워. 다음 뉴스 들어보겠습니다. 네. 부동산 PF 규제 우려로 증권주들이 많이 내렸다는 건 무슨 뉴스예요? 금융위에서 예. 부동산 PF 그러니까 이제 증권회사에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이게. 자금 조달해서 부동산 그러니까 뭐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다시 재개발 재건축 뭐 예전에 저축은행들이 많이 하던 거죠 이거. 그렇죠. 저축은행도 하고 뭐 캐피탈사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끌어요. 이쪽이 이자가 굉장히 높거든요. 땅 사서 분양 시작할 때까지 돈 들어오는 사이에 그 메꿔주는 그 그렇죠. 브릿지론. 맞습니다. 그게 증권회사의 굉장히 큰 핵심 수익원인데 네. 지금 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막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부동산 PF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규제를 하겠다. 그래서 이제 대출 같은 거 많이 끌어서 쓰면 뭐 이제 규제를 하겠다. 그래서 채무 보증 관련된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된 건전성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점검하겠다. 네.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대형주들이 뭐 이쪽에 이제 대출이 많은 뭐 그런 대형 증권사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오늘 예. 저희 회사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. 대표적으로 메리츠종금 증권이 가장 많은 이제 PF 이 사업을 한 모양이죠.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. 메리츠종금 증권도 그렇고 관련된 뭐 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부동산 PF 대출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뭐 어딘가에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. 돈이 있어야죠. 예전에는 저축은행에서 받았고 이제 네네. 저축은행 보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건데 이거 안 해주면 자기 돈 다 들여서 부동산 개발 사업 해야 되는데 그 돈 있으면 그 사업을 왜 합니까? 그래서 네. 오늘 뭐 제가 기사를 몇 개 봤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증권사의 이제 PF 물량이 대부분 한 70-80%가 서울, 경기, 수도권에 몰려있다라고 합니다. 예. 그러면 증권사를 이렇게 조여버리면
아마 PF 대출이 안 나가겠죠. 자금이 없어서 개발을 예. 못하겠죠. 그러면 공급 물량이 또 줄어들면서 집값이 또 오를 거다.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 뭐 사실 PF가 계속 커져서 공급이 많아졌는데 집값이 왜 올랐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뭐 그거야 뭐 어디까지 네. 이어질지는 모르겠고 아마 이거 조이면 사업성 좋은 PF만 가능할 거예요. 그렇겠죠. 그렇겠죠. 그렇게 되니까 어찌 보면 뭐 위험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안 해주면 어디서 하라는 건가 생각해 보면 참 이 풍선 또 어디로 튈지라는 생각은 들더군요.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 물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한국투증권 뱅키스 고객부에서 하는 이프렌드에어 온라인 네. 투자 설명회. 그렇죠. 그리고 월요일 네. 9시 30분입니다.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알려주세요. 네. 우리가 무역협상 이런 것 때문에 좀 잊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요. 물론 금리는 동결을 하겠지만 네. 그러니까 영향력은 뭐 크지 않을 겁니다. 파월 의장이 나와서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기 상황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 한 뭐 금리 뭐 동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없는데 어찌 됐던 간에 전 세계 금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연준의 금리 결정하는 날이 12월 12일 네. 있고요. 또 같은 날 영국에는 조기 총선이 있습니다. 그 브렉시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. 만약에 여기서 보수당이 이기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뭐 이제 협상을 해서 1월 달에 브렉시트 하는 걸로 존슨 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시나 노동당이 이기면 네. 투표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브렉시트 할까 말까. 일단 뭐 과반이 넘어야겠죠. 예. 그래서 이것도 뭐 시장에서는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. 그 전날인 11일은 사우디 아람코의 상장이 있습니다. 네, 설명해 주셨던. 네, 네. 이게 상장하면 여기에 또 자금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뭐 외국인 수급상은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게 있고요. 12월 15일이 이제 미국이 중국에 1,600억 소비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1,600억 관세를 부과하는 날입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역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되면 이 관세를 없앨 가능성이 높고 네. 타결이 안 되면 이게 관세가 발효가 돼버리면 무역협상이 안 된다라는 거고 네.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관세 물고 들어가니까 가격표 올라갈 그렇죠. 거고 그렇죠. 중국은 뭐 또 안 좋을 거고 제조업이 예. 그렇게 되면 15일날 관세가 발효가 되면 시장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요 정도가 좀 큰 이벤트 그러네요. 예. 시장에서는 별일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지요. 지금은 희망하고 있죠. 그렇군요. 아, 요즘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뉴스들이 사실은 너무 큰 것들이 많아서 예. 오늘 환율은 약간 내려서 마감했습니다. 1189원 60전. 한투증권 뱅키스 고객부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 또 금요일 마감 시황 들어봤고요. 또 중요한 뉴스들 다음 주 일정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너무 차분하게 한 것 같네요. 우리? 네. 그저께 우리? 그저께 절세녀 네, 그분 나왔는데 제가 아는 형님이 메신저가 왔어요. 그렇게 좋드냐? 이 방송을 계속 보시는 형님인데 평소와 너무 다르더라고. 그래서 아 제가 그랬나요? 그랬는데 오늘 너무 또 차분하게 해서 또 구설에 올 것. 아 그렇게 그렇게 다르게 하냐? 둘이만 할 때는 왜 이렇게 차분하게 하냐? 아, 좀 떠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차분하게. 제가 나는 그냥 그날 나오셔서 재밌게 해주느라고 박재형 사장님이 그래 주는 줄 알았더니 제 일부러 그런 거죠. 네, 저도 그런 걸로 그래서. 생각했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자꾸 감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재발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. 그날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. 혼나셨어요? 아, 저희 와이프가 이 방송 듣기 때문에 네. 저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. 누가 뭘 했냐고요. 알겠어요.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 재밌게 해보죠. 다음 주에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